수능특강 영어 12강 1번 질문입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물어봐야 할 것이다. 그지? 뭐에 대해서? 그럼 이제 뭘 물어보는지 목적어 나올 차례죠? 자, 목적어 자리에 이제 의문사절 왔어요. 의문사절 의주동 어순 봐야 되겠지? 자, 왜? 의? Even very simple animals니까 심지어 이렇게 매우 단순한 동물들조차 would prefer 뭘 선호해요? 선호하는지. 근데 familiar stimuli 했으니까 익숙한 자극입니다. 혹은 익숙한, 친숙한 다른 동물들을 선호하는지. 그지? 의주동이고 이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지금 familiar stimuli랑 familiar other animals가 나왔어.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동물들은 왜 익숙한 자극이나 익숙한 동물들을 좋아할까? 그럼 이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게이 문장의 주제라고 볼수 있겠지? 자, 다음 문장. 자, 경향, tendency인데 어떤 경향이냐면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경향이죠. grow fond of the familiar. 자, 여기는 원래 grow가 뭐뭐가 되다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그 뒤에는 형용사 나올 수 있습니다. fond는 형용사야. 좋아하는 이라는 형용사.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familiar도 사실은 형용사인데 the plus 형용사 하면은 형용사한 사람들도 되지만 형용사한 것들이라고 쓰일 때도 있어. 그럼 해석을 해보면 친숙한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좋아지는, 그치? 그런 경향은 would help, 도와줄 것이다. 자, help는 삼형식으로 쓰일 때도 뒤에 to 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stamp in the preference. 어떤 선호를, stamp in 하면 새기다, 각인시키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어떤 선호를 새겨넣고 각인시키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뭐에 대한 선호냐가 이제 뒤에 나오죠. For a stable environment니까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거를 새겨 넣는 거야 동물들한테, 그죠? 자, so 이제 이때 so는 이제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좀더 자연스럽죠. 뭐뭐 할수 있도록 so that이 붙어 나오면 좋은데 that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뭐할수 있도록 animals might learn 배울 수 있도록 뭐에 대해서 배워요? To like their homes. 그치. 그들의 집을 더 좋아하는 거. 집이 당연히 익숙하고, 그치. 친숙한 그런 장소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은 익숙함을 선호하는 것은 안정적인 환경. 예를 들면 이제 집이라고 나왔죠? 자, 요런 것들을 각인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됐어? 자, 그리고 그것은 would certainly promote. 당연히 또 촉진할 것이다. 라는 얘기야. 자, 뭐를요? 또 안정적인 사회적인 유대 결속을 촉진할 것이다. 그렇지. 익숙함을 선호해야지 기존의 안정된 사회를 꾸려나가는데 이게 도움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사회적 유대라는 거는 이 친숙한 바탕 위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쵸? 매일 또 보던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이루고. 근데 만약에 이런 익숙함이 싫도록 만약에 되어진다면 이런 사회적 유대가 생기지가 않지. 그죠? 여기까지 맥락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서 it은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앞문장에 나왔던, 아니면 앞문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붙여서 썼어요. 익숙함을 선호하는 것이 안정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집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도 각인시켜 줄수 있고, 또 안정적인 사회 유대도 촉진할 수 있다. 같은 맥락이죠? 자, 다음 문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령문이죠. 예를 들어서. 자, 데디아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치? 길들였는데, 동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반대의 방식으로 길들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반대의 방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 익숙함이 선호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얘기지. 그치?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익숙함이 선호되는 방식이었고,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동물들이 프로그램 됐다면, 그치? 자, 그 so that, comma so that 나오면 이제 결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그 친숙함이라는 게, 자, lead to 과거형이죠.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라는 뜻이야. 어디로 이어졌냐면 contempt는 경멸이란 뜻입니다. 혹은 some other form of disliking. 그치? 다른 형태의 어떤 혐오, 싫어함. 그치? 만약에 그렇게 이어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을 해봐라라는 거지. 여기 이해되죠? 그쵸? 익숙함을 선호하지 않는 형태로 만약에 자연 동물들이 프로그램 됐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래서 이 친숙함이라는 게 경멸이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혐오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상상해봐라. 됐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요약했어요. 만약에 동물들이 익숙함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죠. How would family stay together? 그치? 그러면 가족이라는 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친숙한 그런 대상들인데 이런 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또 how would friendship, alliance, 그치 이것도 뭐 우정이나 동맹이나 또 partnership, survive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느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다 친숙함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 다못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동물들이 익숙함을 선호하지 않도록 길들여지고 프로그래밍 됐다면 가족이란 것도 없고 우정이란 것도 없고 동맹이란 것도 없고 협력이란 것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 익숙함의 대상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자, 다음 문장에서 한번더이 내용을 반복합니다. 만약에, if는 만약에죠, 그렇죠? 당신이 항상 선호한다면 뭐를요? 낯선 사람을. 자, prefer A to B 하면은 A를 B보다 선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밑줄 그어봐. prefer A to B. 그러면 당신이 낯선 사람을 누구보다?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구보다. 자, 뒤에 거는 익숙한 사람이고 앞에 거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지. 그치? 그래서 낯선 사람을 더 선호한다면, 자, 그럼 사회적인 삶이라는 거, 모여 사는 사회적인 삶이라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죠. 그죠? 왜냐면 사회적인 삶도 다 익숙함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삶이라는 게 would be 어디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In constant turmoil and turnover. 그치. 혼란과 전복. 한마디로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얘기죠. 불가능할 것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화살표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당연히, 사회생활도, 만약 익숙함이, 동물들이 익숙함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사회생활도 혼란하고 전복되고 이렇게 불가능할 것이다. 다음 문장 볼게요. 반대로. 그럼 반대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럼 다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익숙함을 선호하는 게 나오겠지. 익숙함 선호하는 게 나오겠지. 이렇게 4번 문장하고 7번 문장은 앞에 내용을 뒤집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순서 위치 잘 확인해 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보자. If you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당신이 자, grow는 꼭 자라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뭐뭐가 되다일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럼 이제 좋아하게 된다면 그죠?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돼? You so regularly. 당신이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자, 여기는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없는 목관대가 생략된 구조지? 그럼 이게 결국 무슨 사람이야?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 익숙한 사람이죠. 그죠? 익숙한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치. 거 봐. 익숙함을 선호하는 거지, 이번에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이다? You would soon prefer 곧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지? 낯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거 prefer A to B 아까 나왔는데 여기는 prefer A over B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같은 뜻입니다. 낯선 사람보다 이번에는 친숙한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groups would form. 아하. 그럼 이제 이 집단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익숙한 사람을 서로 선호하게 되면 드디어 집단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그치? 형성되게 될 것이고, and stabilize 하면은 안정화되는 거지. 이게 병렬 구조죠. V1, V2, 그치? 우드에 걸리는 동사 1, 동사 2예요. 쉽게 안정화가 될 것이다. 맞죠? 집단이 생기려면 친숙한 사람들이 모여야 이것들이 집단이 되는 거지. 낯선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게 뭐 어떻게 꾸준한 집단이 되겠어요? 안 되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익숙함을 다시 선호하게 되면 집단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또 안정화가 된다. 쉽게 안정화가 된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마지막 문장. give는 이거 전치사입니다.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전치사야. 알겠지? 그래서 장점들을 고려하면, 이런 안정화된 그룹의 장점들을 고려하면, 사실 이제 여기 이제 괄호 열고 이게 example 사례를 든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삽입 구절이고요. 내용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여기로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괄호 안에는 뭐냐면, 그러면 집단의 이 이점이라는 게 뭐냐는 거야. 안정적인 집단의 이점이라는 게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은 it is로 여기로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it is not surprising that 나왔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보여야 됩니다. 그럼 큰 구조에서 해석은 어떻게? 진주어 that 이하는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이제 위에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내려오자. 그러면 안정적인 집단의 장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알고, 또, know how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하는 방법도 알고. 또, know how to make decision together. 함께 결정 내리는 방법도 알고. 또, know how to adjust to each other. 그치. 서로에게 어떻게 적응하는지도 알고. 요런 게 이제 안정적인 집단의 장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집단의 장점을 고려해 봤을 때, that 이하는 놀란 것이 아니다. 놀라울 것이 아니다. 그럼 that 이하만 해석해 보자. 자연이 뭘 선호했다는 거야? favored. 동물들을 선호했다는 거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떤 동물들을 선호했을까? 익숙한 동물들이겠죠. 그쵸? 그럼 여기 이제 that 이하가 앞에 걸 꾸며주는 여기 동사 앞에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 확인되고, 자, grow to like, 좋아하게 되는, 싫어하게 되는 것 말고 서로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동물들을 더 선호했을 거라는 거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근데 뭐를 바탕으로? On the basis of familiarity 했으니까 친숙함을 바탕으로 더 좋아하게 되는 거를 당연히 이 자연이 더 선호했을 거라는 거지. 그거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장점이 있으니까. 그죠? 자,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7번 문장 in contrast 하고 반대로 라는 이런 지시어가 나와 있는 경우 이게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문장 삽입으로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뒤 내용 확인해 보면서 어떤 맥락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캐치 잘 해주세요. 4번 문장도 마찬가지지 앞뒤 내용 opposite way 라고 해서 뒤집어지는 거 확인 잘 해주고, 자, 내용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동물들은 왜 익숙한 자극이나 익숙한 동물들을 좋아할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익숙함을 선호하는 것이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하도록 그걸 각인시켜주고 또 안정적인 어떤 사회 유대도 촉진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4번 문장에서 반대로 가정을 해봤어. 만약에 동물들이 그럼 익숙함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답변이 뭐였어요? 가족도, 우정도, 동맹도, 협력적인 관계도 이런 거 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즉 뭔가 안정적인 집단이나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음 문장에 뭐로 설명했어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혼란스럽고 전복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반대로, 7번에서 또 반대로 만약에 익숙함을 선호하게 되면 그거는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또 안정화시키게 될 거다라는 거야, 쉽게. 자, 마지막 문장 선생님이 이제 요약문을 적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집단의 안정적인 장점을 고려할 때 자연이 어떤 동물들을 선호했다는 거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친숙함을 바탕으로 좋아하게 된 동물을 선호했다는 거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거는 논리적 구조가 부드럽게 흘러가죠. 자, 여기까지 내용 한번 꼼꼼하게 잘 봐주고 글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잘 봐주기 바랍니다.